이렇게 쇼 HTML 하단에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막 에러가 엄청 뜨고 있는데 에러가 뜨는 것은 그냥 간단히 무시를 하시고 바로 다음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쇼 HTML 있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바꿔줘야 되겠죠. video.js 파일입니다. video.js 파일을 열고 복사를 해서 JS 파일에 마찬가지 video.js 파일 이 어디 있나요? 비디오 채널 쭉 올라가야 되겠네요. 비디오.js 파일입니다. 복사해서 새로 바꿔주죠. 바뀐 부분이 볼까요? 뭐가 바뀌었는지 이 프레젠스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New Presence 비디오 채널 있고 그러니까 프레젠스를 임포트를 한 거죠. 임포트하고 다음에 새로운 프레젠스를 하나 만들고 비디오 채널 그죠? 오른쪽 음식 구루니까 좀 따다 놓을게요. 그리고 New Presence 비디오 채널 하고 그런 다음 Presence on Sync 해서 이렇게 뭘 좀 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니까 UseList in HTML에서 Presence List 수납받은 겁니다. On Sync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Phoenix 서버에서 구성한 리스트 파일 UseList죠. 그걸 서로 동기화시킨 거예요. 예, 동기화까지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video.js 파일에서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상태가 나와야 되겠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뭘웹 그래서 유저 밑에 있고 유저는 있는데 지금 리스트 우리 사용자 한 명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레더 라피즈라고 하는 친구가 유저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 에러가 떴네요. 다시. 그렇죠. 우리가 좀 닫아놨네. 하고 믹서바 구동합니다. 그대로 교재에 있던 내용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면 큰 문제 없이 에러 없이 동작을 할 거예요. 동작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 부분이 프레젠스 서비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그리고 ID와 그리고 메타데이터 퍼스트 라스트 ID 카운트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뭐냐니까 특정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단말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의 단말기로 가지고 동시에 접속했다. 그러면 그 사용자 1번 사용자 카운트가 다섯 개가 떠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성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들어서 볼까요? 이거 보시면 유저가 현재 제가 HTML 파일을 엉뚱한 데다 잘못 만들어 뒀네요. 그래서 유저가 오른쪽에 와서 붙어 있습니다. 2번 사용자이고, 그죠? 이 사람이 2번 사용자란 말이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순서가 두 번째인 유저이고, 현재 단말기는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되어 있는 건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코그니트 그러니까 그냥 창을 여는 것이 아니라 코그니션 인코그니트 창을 하나 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까요? 인코그니트 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호셰 발림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이 비디오 들어가서 지금 비디오 보고 있는 게 마이 비디오는 아니죠. 다른 사람 비디오니까 복사를 해서 창에다가 붙여놓으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데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저 해서 1번 유저 그러니까 호셰 발림이 1번 유저입니다. 1번 유저에 하나 접속되어 있고 2번 유저가 하나의 루트로 접속을 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접속 개수에 따라서 이번에는 얘를 빠져나갈까요? 얘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겨질 수 있으니까 뭐 코그니터 창을 또 하나 더 열어서 이번에는 또 같은 호셰 발림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호셰 발림 얘가 1번 유저가 접속수가 2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1번 유저 접속 루트 하나, 2번 유저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노테이션은 레드 라피즈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코멘트를 하나 좀 넣어볼까요? 뭐 대충 36초. That's because Anne was able to just about read the label. Pretty impressive considering that with my net. 53초 얼마인가요? I am Jose. 그래서 포스트 하나 넣을까요? I am Jose라고 1분 9초에 넣었습니다. 그죠? 1분 9초에 넣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1분 9초. 1분 9초를 지난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53초가 되고 조금 더 하면은 호세 발림이 어디 갔나요? 호세 발림이 왜 안 나타나지 얘들아? 다시 보시면 레드 라피드 여기 있네. 1분 9초. 1번 구체의 호세 발림, I'm 호세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중 사용자 여러 명이서 지금 현재 같은 하나의 애노테이션 창을 공유하고 그리고 유저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1번, 2번 이렇게 표시되면 좀 보기가 좀 상그럽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표시된 게 낫겠죠. 1번 유저는 레드 라피즈, 2번 유저는 호세 발림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코드를 좀 수정하겠습니다.